네, 최근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교조 인천지부 연결해 교권 보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은 정책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심각성이 드러난 교권 보호 문제, 언제부터 문제가 됐던 걸까요? 네, 이번 일이 발생하면서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교권의 추락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단은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교권의 추락은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 선율주의, 경쟁 위주의 교육적 시스템과 경제적 원리로 만들어진 정원 축소, 학교 통폐합 등이 잘못된 교육 정책에 의한 공교육의 악화, 이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공교육 교사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동료 선생님,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해결하길 바라는 학교 문화가 우리 교사들을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적인 절차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안을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부모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정중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여 교권 보장과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의 교권 담당 부서에 문제를 알려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상담하고 전교조와 같은 노조에 문의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럼 교권 보호를 위해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교사의 교권을 추락시키는 요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을 학교 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는 것은 수업 배제, 담임 박탈뿐 아니라 직위 해제 등의 교육청 징계까지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나 경찰이 아닌 학교 교육청이 주도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재개정하고 지금 악용되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교사가 충분히 치유받고 다시 교단에 설수 있도록 배려받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 최지은 정책실장이었습니다.